신인 남자 배우 김윤우님,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네. 왕자님께서 입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패와 또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패와 꽃다발을 드시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중앙에 서시면 제가 들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어린 왕자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네, 꽃 미모를 가지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연인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네. 이렇게 신인 남자 배우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상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이 상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신인 남자 배우로 수상을 하신 만큼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저희는 김윤우 씨를 보게 될 텐데요. 네. 김윤우 씨는 혹시 다른 작품에서 함께 하고 싶은 배우분이 계시다면 준비하시면서도 항상 꿈꾸셨을 것 같거든요. 아, 이분과 이 선배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든지 이 배우분과 함께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 혹시 누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어떤 한 선배님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많은 선배님들과 작업하면서 좀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 네, 쑥쑥 성장하시는 김윤우 씨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